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량입니다. 저는 지금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버지니아 오코콴 마을에 나왔습니다. 영국에서 온 식민지 개척민들이 1734년 오코콴 강변에 정착촌을 만들고 강을 따라 무역과 운송업을 시작한 것이 마을의 시초인데요. 미국 독립 후에는 버지니아산 담배와 곡식을 가공해 동부 해안 전역으로 보내는 상업의 거점으로 발돋움했습니다. 특히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오코콴 제분소에서는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미국 최초의 자동화 생산 라인을 도입해서 밤낮 없이 밀가루를 빻았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박물관으로 개조돼 방문하는 이들에게 마을의 역사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시 폐쇄 중이지만 1758년 건축된 로클리지 맨션은 18세기 버지니아 건축 양식이 역사성을 인정받아 미국 역사 유적으로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오코콴은 옛 모습을 잘 보존하고 강변 보드워크를 따라 식당과 상점이 늘어선 관광지로 탈바꿈했는데요. 봄과 가을에는 마을이 주최하는 예술 공예 문화제에 수만 명의 관광객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이 지난 15일 화상으로 진행됐습니다. 3시간 이상 진행된 이번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타이완 문제를 비롯해 홍콩, 티베트, 신장의 인권 상황에 관한 광범위한 우려를 제기했는데요. 이 밖에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의 중요성과 양국 무역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중국 또한 소통과 협력 강화를 강조하며 양국 관계 발전을 이끌길 원한다고 전했는데요. 두 정상은 북한, 아프가니스탄, 이란 등을 포함한 주요 갈등 지역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며 논의를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군사정권이 선동 혐의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미국 언론인을 석방해 이번 주 주요 관심사에 올랐습니다. 미얀마의 독립언론 프론티어 미얀마의 편집장이던 데니 펜스터 씨는 지난 5월 양곤에서 군부에 의해 체포됐는데요. 그는 이민법 위반, 불법 결사 등의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최고 종신형까지 가능한 테러 혐의로 추가 기소됐었습니다. 빌 리처드슨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미얀마 군부와 오랜 기간 협상한 끝에 펜스터 씨는 지난 15일 석방돼 곧바로 미국으로 돌아왔는데요. 앤터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억울하게 수감된 다른 이들의 석방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러시아가 미사일로 자국의 인공위성을 파괴하는 요격시험을 진행해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위성 파괴로 1,500여 조각의 우주 파편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의 무책임한 미사일 시험 발사는 극도로 위험한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 역시 이번 요격 실험으로 생긴 파편이 국제 우주정거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고 민간인의 우주 활동에도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러시아 국방부는 위성 요격 시험을 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우주 활동에는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겨울철로 접어들며 미국과 유럽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뉴욕시는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 접종을 성인이면 누구나 접종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고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뉴멕시코 등도 자격 요건을 확대하고 나섰는데요. 어린이 백신 접종 확대를 위해 장학금 등 장려 책을 내놓는 지방 정부도 나타났습니다. 한편 유럽의 오스트리아는 백신 미접종자의 외출을 제한하기로 했고 독일 베를린시에서는 지난 15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나 감염 완치자들에게만 식당과 영화관, 박물관, 공연장 등의 공공시설 출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벨라루스 국경의 이주민 문제로 유럽연합이 벨라루스에 대한 추가 제재에 나서며 사태가 점점 더 악화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책임 공방을 벌이는 사이 이주민들은 국경을 넘으려다 물대포에 맞고 추위 속에서 인도주의적 위기가 고조됐는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폴란드 벨라루스 국경의 이주민 사태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follow-up sanctions in close coordination with the EU and other partners and allies that will continue to hold the Lukashenko regime accountable for its ongoing attacks on democracy, on human rights, on international norms. 동유럽 폴란드 쿠즈니차와 국경을 맞댄 벨라루스 부르즈기 지역의 숲에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온 사람들 약 5천 명이 일주일 넘게 노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폴란드를 통해 독일이나 네덜란드 등 서유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제르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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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라루시아! 벨라루시아! 뒤에는 이들을 여기로 데려온 벨라루스 경찰이, 앞에는 폴란드군 병력 약 15,000명이 길을 막고 있죠. 벨라루스를 통해 폴란드에 입국했다가 추방당한 사람들에 따르면 이들의 여정에는 처음부터 벨라루스 당국이 깊이 관여한 흔적이 있습니다. 폴란드 벨라루스 تنها أوي أيو أبي هربرة يعني هيز مجال شيء تاني أيو هر أبي برة إذا إيه ما شاء مش شباب كأيان كذي ما جروب أيان كذي نا إيفا كانوا شيء واه أبو جارك شيء واه أبو دوجا. 증언에 따르면 지난 봄부터 벨라루스 항공사들이 수도 민스크와 중동 주요 도시들 사이의 취항을 늘리고 벨라루스 브로커들이 약 $1,200에 관광 비자를 팔아 유럽 여행을 원하는 사람들을 관광객으로 모집했는데요. 우선 이들을 벨라루스에 입국시킨 뒤 폴란드나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유럽연합 나라의 국경으로 데려가 밀입국을 돕고 있다는 설명이죠. I'm just showing you that Kurt, who helped Iraqi to Belarus, he ran. Plane, he was from Kurdistan, he was from Iran. Ham Belarus, ham Ulatani, Kurdistan, and he's Narnia, Shaypanabara. 유럽연합은 벨라루스가 이주민들의 유럽행을 의도적으로 조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벨라루스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난민 사태를 일으켜 유럽의 하이브리드 공격을 자행했다는 건데요. 무엇보다 벨라루스 정부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취약한 사람들을 위험 상황으로 내몰고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한 것이 공분을 사고 있죠. Lukashenko is clearly instrumentalizing migrants for his political purposes. And basically these people are being used as pawns in this diplomatic blackmail. 이에 유럽연합은 벨라루스 항공사와 이번 일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된 벨라루스 관료 수십 명을 추가 제재 대상에 올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벨라루스는 결국 17일 국경지대 이주민들을 창고를 개조한 임시 수용시설로 옮기기 시작했지만 끝내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В Беларусь, как Польша, проинформировала Европейский Союз. Те, кто законно приезжают в Беларусь, мы здесь принимаем. так же как и в любой другой стране. 일각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벨라루스를 사주해서 이번 일을 기획했다는 푸틴 배후설을 제기했지만 러시아는 이런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Yeah, I think it's difficult to say whether this whole migration crisis was masterminded by Putin. However, I think that Lukashenko definitely received Putin's approval and support for unleashing this chaos on the EU borders. 국제사회는 무엇보다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이번 사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And as I whisk it, this is when I really know if I've gotten it right, because I will start to smell it, and I will immediately know if this smells good. Hi, welcome. I'm Angel Gregorio, owner of The Spice Suite, a spice shop and dream incubator located uptown in Washington, D.C. So our motto here is food is fashion, because I really believe that you should have just as much fun in your kitchen as you do in your closet. You should go out into the world with no rules when it comes to flavor. And I take that philosophy into my spice creation.
now I've been to about 26 different countries to source spices. And so that is really me like sourcing and me doing research and me like just like understanding the spice world. I am really like learning on the job. Like it's like on the job training. COVID has impacted our business positively because everybody's at home cooking. They had time to try those recipes, so they wanted access to my products. And so our business has really grown a lot during COVID. I have tried over 70 different spices. I really love her products, and it's taken my food to like a whole nother level. I'm getting really creative with my meals. This is actually my first time here. I found it on Instagram that my sister lives in the area. I'm from Boston. I can't wait to get home and try it. You all set? You can see your basket here. So business has been absolutely amazing. I mean, we have gone from like, you know, making just enough to pay the rent to this being like a thriving business in such a short amount of time. My accountant is who sent me an award saying like, welcome to the seven-figure club. I didn't even pause to like recognize that as an achievement on my own. I've done a lot of community service. I've given back, I continue to reach back. I do not believe that as a business owner, you can expect community to show up and support you financially and you not show up and support your community. I am currently living a dream I didn't even know I had. I just hope that my life feels like less of a dream and more of just like this really cool reality.